서울특별시 신월동 331-1번지 이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에 풀리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 우리나라에서 뭐 이만큼 공증받은 그런 독립된 다른 외체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관은 없지 않아요. 영향 받지 않는 기관은.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사람이 되게 의복 같은 쓸고 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도 보이시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거 보이세요? 정말로 저거를 함축해 놓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증거를 찾아서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오직 사실과 증거를 통해 사건의 이면과 진실을 추적하는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요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72시간입니다. 새까맣게 타담한 고철 덩어리들이 국과수 앞마당에 줄을 섰습니다. 가전 제품, 그 뭐 철제 구조라든지 아니면 부이루다가 된 재질들이 화재 이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가전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냉장고, 뭐 에어컨, 또 뭐 쇼케이스 냉장고, 에어컨, 또 뭐 김치 냉장고, 또 뭐 튀김기. 아, 요거는 이제 ATM 기계에서 화재가 난 것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난 찾아가서 오래됐는데요. 이 안에 보면 그 이제 그 겨울에 그 히터를 넣어서 썼습니다. 히터를 넣어서 썼는데 히터의 전원을 공급하는 그 전원 공급 계통에서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큰 중량물들도 간혹 들어옵니다. 아, 그냥 현금 인출기인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크죠? 네. 네. 안 찾아가네요, 이걸. 각종 화재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곳, 화재 연구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증거물이 들어왔나 봅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다? 이게 지금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으로 작용 가능했을 만한 지금 가전기구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TV가 들어왔고 커피포트가 들어왔고 또 그런 그 가전제품에 전원을 주는 전선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해 국과수가 처리하는 화재 사건만 약 1,000건. 주로 단순 화재인지 방화인지 여부를 가려내는데요. 그럼 화재 원인을 다 여기서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전기화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전체 화재 중에 실제로 원인 나올 수 있는 화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연구실보다는 차라리 정비소에 더 어울릴 법한 각종 공구들. 애지중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녀석들이라는군요. 연장이 많네요. 저희는요 그 사람 능력보다 어떤 공구 쓰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 같은 거 뜯을 때는요. 그때는 너무 이제 그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이 좀 그 제조사마다 특화돼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구 없으면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네요. 네, 그래서 건물은 허름해도 보안장치까지 돼 있잖아요. 가져가지 말라고. 5년 전 국과수에 들어온 송재용 연구사.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 현장 사이에서 높은 벽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책 열심히 보고 가면 현장 가가지고 하는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현장 갔을 때는 전부 다 타가지고 껌껌해가지고요.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화재를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한 2년간은 교육도 받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 어디 화재 사건뿐이겠습니까? 까다롭기로 치면 교통사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머리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부서진 자동차를 놓고 연구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에이프벌은 전혀 없어, 박은 적이, 흔적이. 이거는 뭐 두 사람이 타고 가다가 이제 한 사람만 사망을 한 사고인데요. 부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검 소견이 정상적인 그런 교통사고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 지금 그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위장한 타살인지. 수많은 함정이 깔린 수수께끼처럼 사건의 진실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해결하려면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런 거는 해결될 때까지 해야죠. 뭐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보통은 그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달 정도면 복잡한 사건도 거의 나가거든요. 예. 네, 좀 아주 그 특이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죠. 국과수 하면 흔히 이곳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요? 바로 부검실입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네. 미로처럼 돼 있네요. 여기 저희 직원들 만나요. 여기가 제 같아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예, 이곳이 법의학과의 통합 부검실. 수많은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곳이죠. 그 장비들은 여기 이제 안쪽에 보면 이렇게 따로 이제 씻어서. 하루에 보통 몇개 시신 몇 건씩 하는. 그게 뭐 그날 부검 의뢰되는 건수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특히 월요일 날에 부검이 많이 의뢰되는 편이고 주말이 끼어있기 때문에 많으면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건 하루 5건 정도. 그리고 시신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 저희가 내부 차량이 와서 저희가 시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부검 시에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처음 시신 모가서 딱 들어올 때 제가 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 법의관분께서는 이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죠. 느껴지는데 이제 워낙 자주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반응이 그렇게 좀 이렇게 거진 않죠. 네. 처음 들어오실 때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똑같죠. 뭐 일반인들하고 똑같죠. 자주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냄새에 대해서 뭐 익숙해지는 거죠. 제가 3일 동안 이제 있게 되면 익숙해지실까요? 그럴걸요, 아마. 최근 한 아이돌 가수의 교통사고 분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영상 분석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날도 경찰에서 CCTV 분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깜빡이거든요. 예. 이게 좀 깜빡이가 깜빡깜빡거린다는 거예요. 그 2차에 깜빡이가 맞는지 그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서로 피해자는 상대방 차가 부딪힌 게 맞다. 상대방은 자기가 부딪힌 게 아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영상 분석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영상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듯 흔적을 더듬어 가는데요. 보통 부딪혔으면 이게 차량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림 여부로 전이랑 이후가 흔들렸는지 여부를 판독해서 저희가 이제 감정 결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찍혀진 영상이라 사실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이지 않는 결정적 장면을 찾기 위해 직접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